때는 바야흐로 1년 전 패기 넘친 30살 헌터팡은 유해동물 베스를 혼자 퇴치하기 위해 나섰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베스는 유해동물 내기. 자, 여러분 오늘 베스를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리발? 나 뗐네?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원래 이렇게 물이 안 빠졌었거든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저기 베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 자, 이 베스 낚시는 계속 움직여줘야 됩니다. 통통통 오른손만 커져 서리발 꼼틀꼼틀 베스야 일로와. 자, 여러분 지금 30분 전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요 미끼를 한번 바꿔볼게요. 넌 다 뒤져서. 아, 한 번을 안 쪼네. 한 번을 안 쪼아. 자, 여러분 이쪽 지금 깊은 데로 왔습니다. 베스가 진짜 안 문다. 와, 지금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베스가 진짜 널려 있어요. 위에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아, 그럼 뜰채로 잡으면 되지 않아요? 절대 못 잡아요 리발. 베스가 시국이 강한 레기들 아닌가? 쫓아온다 쫓아온다 쫓아온다. 제발 물어 물어 물어. 치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알을 낳는 시기인가 봐요. 조그마한 레키들인데 걔네들 뜰채로 퍼가지고 싹 다 그냥 튀겨버려가지고 먹어버리고 싶지만 뜰채로 제가 못 잡을걸요? 베스 한 마리만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겨서 안 물 수가 없다 리발. 약간 파스타 같은 느낌? 지금 한 마리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가지마 가지마 리발. 자, 여러분 오늘 베스 낚시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오도록 할게요 리발라 삭. 자, 여러분 오늘 얼마 전에 실패했었던 베스 소륙전 치료로 왔습니다. 다 뒤졌어. 제발 물어라 제발. 허탕 리발. 자, 여러분 오늘은 얼마 전에 베스를 잡았던 곳에 다시 블루길레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여긴 아주 유해동물 천국이에요. 이러다가 뉴트리아도 발견하면 어떻게 무서워. 자, 여러분 저번에 저기 보니까 블루길 새끼들이 아주 득실득실 하더라고요. 오늘 없는 것 같은데? 와, 오늘 블루길이 없네. 아니 여러분 이러면 콘텐츠가 진행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진짜 조금만 더 해보고 갈게요. 지금 여기서만 5시간째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못 잡으면 무한 대기 리발. 자, 여러분 느낌이 곧 잡힐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베스 컨텐츠 무기한 연기하겠습니다. 저 이제 낚시 안 해요. 안녕히 계세요. 빠용. 베스의 지능은 헌터팡보다 훨씬 높았고 그 후 1년이 지났다. 자, 여러분 오늘 베스 잡으러 연천으로 왔는데 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아, 형님 인트로부터 지금 미안해. 안녕하세요 랭물더. 랭어예요? 로고 아니에요? 로고 로고 베스 잡기 전에 여기 안에 있는 메기를 끄집어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는 베스 잡는데 형님 뭐 잡으세요? 저는 오늘 쏘가리 잡으러 왔는데. 부모님 오늘 뭐 잡으세요? 가물치야. 종목이 다 다르네 오늘. 거의 철인 3종이네 형님. 섹시하시다. 형님 나이 올해 41. 설마. 아, 손에 들고 있으실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형님. 저 위에 하나 구멍 더 있으니까. 자, 여러분 다른 구멍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메기굴로 입수. 오늘 저희 큰 형님만 고생하시고. 개꿀 빠네. 여기 꿀쟁이 두 명 더 있습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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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컨텐츠 끝났습니다. 가볼게요. 부럽다. 수고해요. 퇴근하세요. 이거를 그냥 물속에서 손으로 잡으시고. 얘가 너무 작으니까요. 자, 이거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태그 실패. 야, 얼마 안 가네. 멍청한 렉기. 형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형님. 가물치는 어디 있어요? 방생했어요. 고프로에 찍혔나요? 찍혔습니다. 돈 주고 사겠습니다, 영상. 얼마? 제시. 5만원. 52,000원. 어, 뭐야? 6만원! 낙찰. 니네 가져라, 니네 가져. 딱 봐도 거기 로나 많아 보이죠?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오늘 뭘 할까 하면 저 족대를 돌 밑에 대고 저 쇠로 돌을 들어서 물고기가 들어가서 잡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어, 이거 돼요? 되지. 자, 이 돌을 이제, 오! 형님! 자, 자! 한 마리! 뭐야, 미꾸라지 이거? 아니에요? 새콤 미꾸리! 아, 어, 맞아? 얼룩 새콤 미꾸리가 보호종이고. 아, 얘, 얘는 괜찮아요? 키. 오늘 배스 잡아야 되는데 추어탕 하겠네? 아, 이거 박힌 돌 같아요. 형님, 박힌 돌 가능하시잖아요. 시커맸네요. 이 돌 느낌 좋은데? 어, 이 돌 느낌 좋은데? 하나, 둘, 셋! 없어요. 와. 발견이. 발견이가 그냥 피렘이죠? 피렘이랑 달라요. 발견이가 눈이 좀 더 이뻐요. 장수했네. 어, 좋은 것이 아니야? 이거 헌터님 네? 좋아하시잖아요. 저 안 좋아해요. 지금 먹으란 표정 같은데? 먹진 않으래요. 오. 어, 어, 형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오건 이거 되겠어요? 라이건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네, 라이건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그래, 이거 할 수 있어. 오, 여보, 맞아. 종류별로 나왔어. 이야. 공작에. 공작에. 돌고기. 어, 얘가 돌고기인가 보다. 입이 너무 귀엽네. 아, 벌써 다 나왔어. 뭐야, 끝났어요? 아니, 아직. 베스 나와야죠. 예?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어, 뭐야? 어, 미우기, 미우기. 얘네 다 커도 얼마 안 크죠? 그거 우리나라 고유종이에요. 이게 육식이에요? 육식이죠. 네. 나중에 잡아 키워야겠다, 저. 자, 그럼 제가 이거 들고 갈게요. 과연! 오! 그래! 야! 됐어! 제신렬입니다. 돌고기 4마리. 어느 돌이요? 이거. 이게 뭐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님, 이거는 카메라 화면에도 다 안 잡혀요. 아, 뭐 들어간다, 들어간다. 야, 됐어. 돌이 들어갔다. 각이 안 나오는데. 어서, 어서. 저 집에 갈래요. 됐어, 언제 잡혀요?
한만 더! 와! 돌고기 네 마리만 지금 계속 잡네? 약간 돌고래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펀치! 나 이거 할 사람! 너! 아, 느낌 좋다, 느낌 좋다. 자, 그럼 이게 참마자 돌고래 같이 생겼죠? 오! 어? 헌터팡! 나와! 아, 죄송해요, 형님. 배스 언제 잡을 수 있을까요? 랭물도 가면? 오, 오! 쉬리네, 쉬리. 쉬리 보호종 아니죠? 아니에요. 쉬리 도리뱅뱅은 먹은 사람 없겠다, 그죠? 형님, 한번 하세요. 오늘 먹읍시다. 좋아 좋아 이 양반 축구 좀 했구만. 자 그러면 드디어 꺽지가 나왔습니다. 약간 민물 우럭 같죠? 얘는 크면 얼마큼 크나요? 거의 30cm 가까이 커져요. 얘는 그럼 애기네요. 보통 요만해요. 아 놓친다 오케이 꼬리 쏘이셨어요? 왜 이 사람 점점 무서워지지? 평균 나이 35세. 제가 막내인데 저기서 개꿀 빨고 있어요. 요것만 들고 다니면 되지롱. 화이팅!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족대랑 돌 해가지고 요렇게 잡았는데 원하는 배스가 안 나와서 배스는 잠시 후 밤에 다시 와서 가물치, 쏘가리, 아무거나. 자 그러면 지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대박입니다. 어떤 한 분의 사유지에서 배스가 득실득실한데 투망을 쳐도 된다고 군청에 이제 허가를 받고 잡으셔도 된다고 하는데. 아 그러면 투망을 쳐도 괜찮다는 거죠?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배스를 퇴치하려고 저수지에 투망을 치러 갑니다. 지금 바로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저수지요, 이 저수지. 지금 배스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배스 투망은 처음이시죠, 형님? 네. 배스는 불법이죠. 네. 자, 여기 나무 밑에 배스 큰 놈들, 런커급들이 숨어 있거든요. 고! 이야. 야, 한 마리라도 일단 나왔으면 좋겠다. 뭐가 움직여. 뭐가 움직여. 왜? 투덕거렸어. 뭐가 투덕거렸어요? 밑으로 빠졌나봐요. 투덕거린 걸 느꼈다는 건 일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배스 퇴치해서 맛있게 추배를 파고 싶다. 배스가 많이 살만한 이런 나무 밑에 있는 쪽으로 가볼게요. 이야. 우와, 선수. 아이고, 형 뒷머리가 많이.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심어줘. 네? 있어요? 있어요? 오, 있다! 블루길이네! 누가 노는 거야, 대체? 야, 블루길이 있어 보이네. 아, 이게 블루길이구나. 네, 이게 블루길이에요. 아, 통은 누가 가져와? 아, 통 제가 가져올게요. 막내 뛰어라! 예! 아이고, 내가 막내였지? 액면가가 제일 어른이라. 일로와, 뽀찌래끼야. 여기 담아주세요. 들어가. 블루길 회 진짜 맛있는데. 드실 랭물도 감. 오오오. 어, 치는 느낌이 나요? 오, 두둑거려. 하하하. 뭐가 두둑거리는데요? 내 마음. 자, 지금 네 번째 투망 치셨고, 느낌이 어떤가요, 형님? 오오오. 저거 뭐예요? 배스다. 오, 배스. 나오긴 나오네. 새끼죠? 너무 좋아요. 완전 새끼. 씨부터 말려야 돼, 이런 느낌들. 블루길 또 나왔어, 이야, 여기 블루길 씨알이 너무 좋다. 여러분, 블루길 사이즈가 저번에 먹었던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 배스 보고 침을 내요. 저 애기 배스 먹고 싶었거든요. 초장부터 줘야 돼요. 입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입은 엄지손가락 한 두 배 돼요. 네. 그리고 히트님이 단풍손이거든요. 단풍손. 버려. 드랍터 블루길. 자, 그러면 새끼든 뭐든 다 일단 한번 조사 볼게요. 플라이어 가래. 아, 느낌에 있어요. 뭐가? 흙이요. 자, 다음 포인트. 오우! 오오오! 오, 있어. 오케이! 와! 오우, 나쁘지 않아요. 조심히 하세요, 형님. 바로 손절. 배스 두 마리. 아까랑 비슷한 사이즈죠? 이 녀석이 좀 크네. 20cm에서 25cm 나오겠다. 아유, 더러워 보인다. 배스 드셔보셨어요? 전에 한번 먹어봤어요, 저. 먹을만해요? 맛있던데요? 진짜 맛있어요. 한번 먹자. 들어가라. 야, 지금 작은 거 두 마리, 큰 거 한 마리. 오늘 여기 가득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워야죠. 채니 형님 체력만 괜찮으시다면. 형님, 오늘 소고기 사드릴게요. 어, 소고기! 소고기 잘 먹을게요. 아니, 채니 아빠님, 둘이. 와, 새로 산 신발인데. 어, 죄송합니다, 형님. 더 더럽힐게요. 배스 한 마리 껴오고, 여기 조금 큰 개체들보다는 작은 개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 구멍 났나? 어, 여기 놓치면 벌금? 어, 이거 놓치면 철컹철컹이다. 들어가, 이래기야. 자, 그래도 이제 슬슬 처음보다 나오고 있어요. 오, 완벽한 투망. 전 세 마리 예상합니다. 두 마리. 큰 거 한 마리. 오, 야. 아, 한 마리 다 한 마리. 오, 세 마리. 누가 세 마리라 그랬지? 저. 이야. 딱 이 사이즈가 많아요, 지금. 들어가. 야, 좋다. 저희, 야, 어, 올챙이 잡았다. 아유, 야, 미안하다. 어떻게 넌 여기에 걸려 나오냐. 운도 재수없네, 끼. 자, 큰 놈이다. 어, 커요? 아. 야, 여기 낚싯줄 봐. 확실히 여기서 낚시를 하긴 했나 보여. 내가 했어요. 어, 얘도 사이즈가. 어디 아, 예능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형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빠질 거면 좀 더 빠지지. 이미 지금 근데 물 들어오고 있어요. 언제 샀다고, 신발? 이틀 전. 여기는 바로 옆에 있는 저수지예요. 똑같이 허가를 받은 곳이에요. 여기서 한번 쳐볼게요. 오, 유입구 끝에 딱 들어갔어요. 오, 야. 벌써 한 마리 뜁니다. 이야. 애기들이 있네. 오, 얘는 크네. 사이즈가 이때까지 잡은 것 중에서 그래도 꽤 커요. 여러분, 라가리 크기 보세요. 라가미는 선홍빛인 게 아주 싱싱합니다. 그래서 바로 랭물도관 형님이 추배를 파면은 라상.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렇죠!
형님 만족 못 하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형님. 잡으면 장땡입니다. 없어. 자, 여러분 여기가 진짜 마지막 장소로 던질 거예요. 라지막. 요우. 아 좋지 않아요? 오. 있다. 있어요 있어요. 자 마지막.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버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너무 쳐다보기만 해가지고 소고기 잘 먹겠습니다 형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투망으로 베스랑 블루길 잡았는데, 사실 베스 블루길 유해동물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게 죽인 다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죽이고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위에 8마리 이렇게 딱 가져가고 대빵 둘은 저야. 자 블루길 두 마리는 나머지는 폐기 처리하도록 할게요. 집에 가서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얘네들은 피를 미리 이렇게 빼둬야 됩니다. 나중에 먹을 때도 피를 빼놓는 게 비린맛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안 없어져. 베스 드셔보셨어요 형님? 아니요. 난 먹어봤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새끼 베스들을 잡아왔습니다. 크게 대충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작은 녀석이 지금 요 녀석인데 다 손바닥만 합니다. 그리고 이 베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큰잎 무럭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왜 그렇게 부르냐면 작은 몸뚱이에 비해 이거 보세요. 엄청 큽니다. 라가리가. 이 라가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냥 닥친 대로 사냥하고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들이 이 배스레끼들한테 굉장히 많이 먹혔습니다. 자 그래서 유해동물로 지정이 되는데 오늘은 자 어떤 요리를 할 거냐. 지금 보시면은 은혜가 없습니다. 뒤에 냉장고로 비친 거 보시면 삼각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타개와요. 자 그래서 오늘의 배스 요리는 배스로 치킨을 한번 만들어서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스가 굉장한 육식어종입니다. 육식어종의 특징은 뭐냐면요, 최고의 배에 굉장히 살이 두툼하고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치킨 아니죠. 양념치킨 맞습니다. 이거 옛날 유행어인데 아저씨야. 결혼해서 아저씨 맞아요. 자 그래서 치킨을 만든 다음에 이따가 은혜가 올 거거든요. 은혜가 오면은 치킨을 시켰다고 하고 남은 치킨을 먹으라고 해서 한번 속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1000% 1000% 리얼 몰카예요. 자 그럼 일단 요리기 바로 비늘 벗겨지자. 싹 다 벗길 거야. 플라이 나가래. 어우 은혜가 봤으면 개뚜드러 맞았겠다 이거. 자 베스가 비늘이 많은 종류고 그리고 민물고기 때문에 비늘 제대로 안 벗기면 그거 걸려요. 간 디스토마. 그래서 조사 튀지 마라. 비늘을 제거했으면은 겨드랑이 라삭. 사브라이. 엉덩이도 라삭. 꼬르동. 지느러미 절단식 다 끝났으면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장을 빼줘야 됩니다. 내장을 빼줄 때 가위로 해가지고 라삭 소브라이 라삭 뾰로콩.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내장을 빼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거 열면 너무 잔인하니까 더 잔인한 제 블랙헤드로 대체할게요.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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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썰어버리기 내장 빼기 드랍 더 베이비 패스 호도도도도. 자 여러분 이렇게 블랙헤드로 싹 다 내장을 빼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치킨을 만들려면요 뼈가 있으면 은혜한테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가시를 싹 다 빼주고 일단 살만 적출해볼게요. 자 이제 뭐 살 바르는 거는 사실 누워서 똥 먹기죠. 자 살을 싹 타고 갑니다. 탕 탕탕. 오케이 횟집 갔다 버려. 자 반대편도 라삭 사무라이. 자 요거는 싹 다 빼니까 저 멀리 꺼져. 자 그리고 요쪽에 손잡이 한번 라삭 달살 라삭 라떼다. 망한 거 같은데? 큰일 났네. 잠시만요. 자, 여러분 망했어요. 이거 한 덩이 일단 이거 은혜 먹을 거야. 어기아기여라 차 어기아기여라 삭 사무라이. 됐어 여러분. 나쁘지 않아. 딱지치기. 자 여러분 걔 립 노가다 끝에 데스 살만 다 적출을 했는데 자 일단 이 녀석을 자 여기 냅킨에다가 물기를 싹 한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던져버려. 돌려서 던져. 옆으로 돌려 던져. 공기로 던져버려. 자 그리고 위에 하나 더 덮어서 물기를 쫙쫙 빼주겠습니다. 그냥 두드려 빼면 돼요. 자 그리고 10분 정도 대기. 자 이렇게 10분 정도 루추질 했으면 바로 들어와라 볼. 그리고 튀김가루 중에 가장 맛있다는 치킨 튀김가루 부어. 자 그리고 일로와 빨리 수동이야. 워터야 닥쳐. 조사 개조사 아 맞다 그게 필요한데 그게. 아씨 은혜가 없어서 망정이지. 은혜 있었으면 라떼다 갈달. 우리 갈달 하나 하려고 지금 개박살 리발 만시창이가 되는데. 상대를 나는 어려서 치킨 튀기 가루를 치우고요.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오케이 농도 3.14 완벽해. 자 그럼 이제 이 베스 살들을 자 여기 일단 담그고 적셔. 자 그리고 여기 요 빵가루 있죠 살짝만. 오케이 튀김보다는 약간 생선가스 느낌이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다 버려. 다음 살코기 일로 와라. 얘는 여러분 이 뒤에 이 껍데기를 안 뗐네. 어차피 저 말고 은혜가 초배도 할 거예요. 들어가.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싹 다 버무려가지고 완전 짬 그냥 만신창이가 됐으면 나 은혜 보고 싶구나. 기름 바로 어너너너너너 그리고 바로 파이 야!
저런 분이 기름이 다 달궈지면 아주 제수지가 터져버려서 원래 저수지에서 투망이 안 되는데 허가 전부 다 받고 투망 쳐가지고 제수 없는 배스레끼들 꼬물꼬물 살살 곧 있으면 제수 없는 거 진짜 은혜야. 이거 배스야 치킨이 아니라 지금 영상 보면서 알 수도 있어. 바로 이짱 잘가 이 배스야. 자 여러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치면은 진짜 치킨처럼 보이기 위해서 동글동글하게 제가 뭉친 거예요. 자 요런 거는 따봐도 약간 생선 티가 나죠. 그래서 저 뭐라고 적을 거냐면은 텐더. 잘 익어라 붙지 말고 잘 익어 돌려 돌려 돌려. 자 여러분 얼추 다 익은 거 같거든요. 하나 꺼내볼게요. 와 이거 보세요. 약간 치킨보다는 좀 고로케 느낌이랑 비슷한데 어차피 여기다 양념 버무릴 거니까 절대 모를 거야. 이이이이 야 여러분 진짜 텐더 같잖아요. 그나저나 은혜한테 개처 맞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베스 치킨이 다 튀겨졌으면 여기다가 이제 양념치킨처럼 양념 소스를 한번 버무려줄 겁니다. 양념 소스는 여러분들 그 맛있는 거 어떻게 만지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렛츠고. 자 여러분 양념 소스 재료도 뭐 별거 없습니다. 다진 마늘, 고춧가루, 롤리고다, 레차, 로추장, 럴탕. 조금 많긴 하네. 죄송해요. 자 그래서 요 재료들을 자 여기 후라이팬에 일단 다 넣으면 됩니다. 케찹, 롤리고다, 로추가루, 럴탕, 라즈마노. 마지막은 아우 러추장 버려. 자 이제 요거를 버무려주면 돼요. 루라이팬 티 그리고 바로 파이어. 자 이제 슬슬 끓기 시작하면 자가 튀겼던 배스레기 바로 투어. 여기서 버무려주면 돼요. 웍웍웍웍.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배스 양념치킨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여러분 보세요. 잠깐만 여기 뭐 빼먹었다. 깨로금 깨로금 깨로금. 이제 진짜 완성되었습니다. 띠리리리리띠. 와우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진짜 치킨 같아요. 이게 사실은 유해동물 배스 살이야. 자 그럼 은혜가 먼저 와서 먹기 전에 제가 먼저 일단 추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가운데 제일 큰 놈 있죠. 자 요거는 제일 크니까 은혜 줘야겠다. 자 그럼 저는 요 조그만 거 있죠. 자 요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네 냄새는 옛날 양념 러갓집 양념 통닭 느낌이에요 약간. 자 바로 먹어볼게요. 베스 살 초베르. 야 이거 육고기인데? 야 베스 이거 제대로다. 피를 빼고 난 베스가 진짜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를 제대로 빼고 가져온 후 4시간 동안 또 피를 빼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 치킨들가루랑 빵가루랑 계란까지 들어가니까 진짜 그 닭다리 말랑한 살 느낌이에요. 와 너무 맛있는데? 죽이 싫은데 은혜? 마지막 하나만 더 먹을게요. 영락 없는 치킨 텐더입니다. 전에부터 치킨 텐더 후라이드네 양념치킨 텐더 보셨어요? 네 저도 못 봤어요. 왜냐면 이거는 치킨이 아니라 베스니까 초베르. 와 아예 보여드릴게요. 육고기 같죠? 생선 같지가 않아요. 그냥 딱 보면 육고기 같아요. 보세요. 생선 같네? 베스 낚시하시는 조사님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베스 잡으셔가지고요 집에 가서 꼭 이거 한번 해드세요. 그냥 치킨 가루랑 빵가루에 묻혀가지고 진짜 달달도 필요 없어. 꼭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냥 양념치킨이에요. 초베르. 와 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은혜한테 먹여볼 건데 이렇게 주면은 솔직히 아무도 안 속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 그래서 한번 치킨처럼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박스 자 여기다가 롱이 호일을 아주 예쁘게 까는 거예요. 와자작 그럴싸하게. 야하 먹고 토했으면 좋겠구만. 이이이이 개 나쁜 남편 같네. 자 이러고 은혜 오면은 이거 새로 나온 치킨이라고 하고 줄게요. 이이이이 런나게 돼야 되는구만. 자 여러분 은혜 왔습니다. 은혜 왔어요. 아유 고생했어. 우리 브이로그식으로 하나 해보려고. 아니 근데 청소 안 했어? 아 미안. 뭐 했어? 치킨 시켜먹었어. 졸라 없네. 아니 그 남겼어. 아 많이 남겼어. 엄청 많이 남겼어. 새로 속초에 생겼다 그래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궁금해서. 왜 이렇게 작아? 약간 그 닭강정이랑 텐더 약간 요런 느낌인데. 손 닦아 손 닦아. 음식물 좀 버리지. 어? 예 좀 이따 버리. 빨리 먹어 이거. 맛있겠지? 우와 맛있겠지? 어디 거야? 어? 이거 라스베스 치킨집이라고 하나 생겼더라고. 순살이야? 맛있지? 맛있어.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는데? 오, 진짜 맛있지? 라스베리야. 이번에 보니까 배민 평점도 5점이더라고. 프랜차이즈인가? 프랜차이즈 같아. 맛있지? 엄청 부드럽네? 응. 왜 이렇게 유심히 봐 이거? 그냥 먹어. 맛있어. 그 큰 거 한번 먹어봐. 일부러 안 먹었어. 너 좋아하니까 살코기. 와 너 진짜 맛있게 먹는다. 헐 다 먹었어? 너 배고팠구나? 나 배고팠어. 이거 정리 좀 해줘. 그리고 음식물도 좀 버려줘. 왜 나한테 버릴래? 너 파일 정리 좀 하게. 너 근데 왜 찍고 있어 파일 정리한다면. 아 음식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보게. 뭐 음식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해. 오늘 뭐 생선 찍었어? 어 생선 찍었어. 너도 같이 먹었어. 더러운 베스. 내가 언제? 너 좀 전에 다 먹었잖아. 이 X X냐?